빠지는 게 제일 크겠네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붙이더라도 그냥 이걸 몰아서 그만이거든요. 이건 뭐 해야죠. 지금 여기도 해야 돼요. 아, 그 착각인데. 네, 안 되는 수죠. 네, 이렇게 해서 호수예요. 이제 이게 호수가 손해 봤네요. 네. 많이 손해 봤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여기 했으면 그 바둑이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선수거든요. 맛이 나쁘네요, 일단은. 아, 참 아쉽네요. 그냥 막았어야 되는데. 막으면 이렇게 되는 자리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아이고, 또안 되는 순데. 네, 계속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가야 되는데, 이쪽을. 지금 여기도 지금 손해받지 네, 않습니까? 그쪽 손해받고 중앙을 두면은 또 맛이 나빠서 받아야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걸 끊어버리잖아요. 자충을 자꾸만 해요. 이걸 안 해놓고 여기도 쓰면 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중앙에 상변일 때 백집이 또 생기거든요. 최소한도로 죽였어야 되는데 조금 손해가 큰것 같죠? 그꼭 뭐를 하려 그러면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 지금 추워요. 김희영 선수는 날씨가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지금이라도 여기를 둬야죠, 이런데. 그렇습니다. 뭐. 슬슬 추격하면 여기 잡은 게 크긴 큰데 백도 여기 득점하고 상변에 벌렸거든요. 네. 그 흙은 이쪽 단일갑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시간도 없네요. 시간도 2분 10초 후면은 네, 페널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무조건 불리하지만 백은 이걸 두고 흙은 이렇게 둬서 사는 정도라고 보고 상변에 뒀으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아까 그 흙이 요걸 밀어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이거 백이 대득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태 행만은 흙은 그렇게 여길 이렇게 두고 손 빼는 게 좋죠. 좀 전에 했었는데 이 공배를 다 메워놓고. 네, 그래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변 흙에 지난해 치종 갔던 저 손해수 아니었으면 좀더 미세해질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도 계속 물러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뭐 득점이니까 이건 따는 게 정수 같은데요. 예. 네. 김기영 선수가 뭐그 에이스족 이런답게 아주 정확한 그러네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윤경덕 선수가 좀 아쉬운 게 오다를 받는 게 졌다고 오다를 받아서 네네. 그래도 조금씩 추격하면은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별로 득점이 안 돼요. 이제 뭐냐면 요거 찔러서 그 김경 선수는 두껍게만 두면 이긴다 이러는데 여기 맷집 되지도 않는데 지금 큰 자리는 이런 데 꼬부리는 거. 어우. 신고 5쪽 공제 1분 전입니다. 이런 데도 큽니다. 여기를 입구자 하고 여기 지금 여기가요. 여기 붙이는 수가 아, 있어요. 네, 붙여가는 게 아프네요. 네. 아, 이거는 여길 들어갔어야죠. 자, 이제 패드팬 여러분 요수 좀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 형태에서 여기 들어가면요. 이걸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길 둬요. 아, 기가 막히게 수를 내네요, 이으면 거기서. 네. 지금 자체로는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찍고
이거 젖힌데 받아만 주면 수되는데 여기 치중하는 네. 수가 또 있어서 안 되긴 안 되는데 뭐 기왕 뭐 손해 본 거 역까지 가서 근데 이렇게 잡으러는 게 최강이거든요. 근데 이걸 집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수가 날 것 같은데요. 어, 그거는 정말 뭐 패라도 나겠는데요. 네, 여기 수 나요. 이제 요거 집으면 이렇게 둬야 돼요. 아, 이거 수가 내수 내수 똑같네요. 이제 이렇게 두면 아이고 내수 내수 똑같은데 이들에도 이제 놓고 따내기니까 네. 지금 백이 저렇게 후퇴하는 게 정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잡들에도 여섯 집이니까요. 네. 상변에 껴보시고 가는 것도 큰 끝내기 같이 보이는데요. 네, 상변에 껴붙이가 크고요. 더 큰 데는 여기인데요. 아, 여긴 두 배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뒷맛이 고약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입구자 두는 거예요. 아, 뭐 애누리가 없네요. 경신고 다섯 집 공개입니다. 아유, 설상가상인데요.